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주로 또아를 뜯고 딱 안장에 놓고요.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를 하셔서 흰자가 들어가면 거품이 나서 마요네즈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만 넣어야 돼요. 예. 노른자의 레시틴을 이용해서 마요네즈를 만드는 거예요. 아, 안다스탄 모른데 스탄. 안다스탄. 그래서 안쪽으로만 돌려야 됩니다. 알았죠? 예. 한쪽으로만 돌리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얘가 간단해서 계란 노른자 힘이 없잖아. 그래서 식용유를 조금씩 넣어줘. 한 번에 왈칵 넣으면 마요네즈가 안 돼. 얘에 대해서 분리가 돼. 그렇잖아. 어린애가 갑자기 큰 짐을 질 수는 없잖아. 원리가 똑같지. 시험장에서 혼자 해야 되니까. 아니, 집에서도 뭐 혼자 하죠, 거의. 이렇게 안전하게 놓고 해야 되겠네. 네. 둘이서 셋이서 이걸 달라붙으면 안 되지. 물론 직장에서는, 아니, 공장에서는 이제 기계를 하지. 그런데 이제 사다가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건강에는 좋겠지. 요리사는 가만히 운동만 해도 이런 요리를 해야 되면 막 근력이 강해져. 계속 돌려야 되나 지금. 그래서 너무 데질 때 식초를 약간 넣어주는 거예요. 살짝 풀어주고. 그 마요네즈가 약간 고소하면서 새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식초가 들어간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하면서 소금 후추를 넣어줘야지. 네, 완성이 됐을 때 하면 이게 덜 풀리겠지? 그지?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양을 많이 할 때인데 노른자를 많이 넣으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마요네즈 공장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비싸가지고 전부 만들어 사용했어. 요즘에 이제 마요네즈 공장도 많이 생기는 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져가지고 사다 쓰는 게 더 싸. 인건비 대비. 그렇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타드 약간 넣고. 자, 이렇게 되죠?